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녹차와 함께 이것 마셨더니 암 크기가 10분의 1로 줄었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좀 차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녹차와 이것을 먹었더니 암의 크기가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매일 먹는 물을 이것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10분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바로 그 식품은 녹차와 현미차입니다. 이 마쓰시마 교수라는 분이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과 시즈오카현 기요미즈시 시내의 병원에서 이두 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방광암은 굉장히 그 발병하기 쉬운 암인데, 재발이 쉬운 암인데, 시즈오카현의 사람들은 도쿄의 환자들에 비해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이 꽤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즈오카현에는 차 산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차를 재배하는 곳이죠. 이곳 사람들은 한번 달인 녹차를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고 남은 차 찌꺼기도 식용으로 이용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쿄의 사람들과 시즈오카현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시즈오카현 사람들은 이 차 산지 재배가 있어서 녹차를 매일 마시고 또 녹차의 그 찻잎 찌꺼기죠. 그것도 먹는 식생활 습관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마쓰시마 교수는 차와 바람에 관한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 방광암의 증상을 보이는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물을 준 경우와 녹차를 준 경우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녹차가 암의 발생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런데 암의 발생을 억제하지는 못하지만 암이 커지는 것은 분명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녹차잎이라 하더라도 발효 정도에 따라서 카테킨의 함유량과 암 억제 효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녹차의 종류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 똑같은 녹차가 아니고 녹차잎 잎이 이제 얼마나 발효됐냐에 따라서 녹차, 우롱차, 홍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녹차는 이제 전혀 발효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우롱차는 반쯤 발효한 것을 말하고, 홍차는 완전히 발효한 것을 말합니다. 이 발효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카테킨의 함유량이 달라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암 억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가 되면 될수록 카테킨의 함유량이 줄어들고, 이제 카테킨의 함유량이 줄어들수록 이제 암의 억제 효과는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녹차뿐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에서 오는 상승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도 실시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조군에 비해서 녹차와 현미차를 섞은 사료를 먹은 그룹은 암의 최적이 5.8%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먹인 그 그룹에 비해서 녹차와 현미차를 섞은 사료를 먹은 그룹이 암의 최적이 5.8%밖에 되지 않았다. 또암 발생률도 대조군이 95%를 나타낸 반면 녹차와 현미차 그룹은 절반 이하인 45%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차 한 가지보다는 녹차와 현미차를 함께 마실 때암 억제 효과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또 이제 보통의 사료에다가 이제 콩가루, 메밀가루, 녹차, 그리고 녹차와 현미차를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그암 억제 효과를 봤더니 보통의 사료는 100%입니다. 100%. 이제 이 100%라는 것은 암의 최적이에요, 최적. 발생률이 아니고 최적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의 사료에 콩가루 섞었더니 암의 최적이 46.4%가 됩니다. 절반 정도가 줄었고요. 이번에 또 보통의 사료에 메밀가루 넣었더니
44.2%, 이것도 거의 뭐 절반 정도 준 거죠. 또 보통의 사료에 녹차를 이제 섞었더니 17.4%다. 이건 거의 5분의 1, 뭐 6분의 1 정도 준 거죠. 그리고 보통의 사료에 녹차와 현미차를 이제 섞었더니 암의 최적이 5.8%, 거의 이건 20분의 1로 줄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많이 준 거죠. 이 실험에 사용된 식품들에는 이제 아무 선물이 없는 게 아니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틴유 같은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스시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밀가루에는 루텐이 들어있고 콩가루에는 다이젠이 들어있고 또 제니스테인, 노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현미차에는 시아니딘, 글루코시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항암작용으로 익히 알려진 성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녹차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이제 효과를 냈다. 물론 녹차가 아니어도 효과를 냈겠지만 특히 현미차 같은 경우에는 녹차와 함께 먹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현미차를 끓이시는 겁니다. 현미차를 끓인 후 이걸 식혀서 물 대신 드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죠, 이렇게. 체중 6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섭취 권장량은 메밀가루는 9g, 콩가루는 8g, 녹차는 18g, 녹차와 현미차 혼합은 20g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녹차와 현미차를 이제 잘 섞어서 매일 18에서 20g 정도 마신다면은 하루에 10잔 이상이 적당량이라고 이제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잔 이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뭐 물을 2리터 마셔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물의 양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녹차 현미차를 잘 섞어가지고 하루에 10컵 이상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보통 뭐 물 다양하게 드실 거야. 뭐 정수기 물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생수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차를 끓여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보통 집에서는 이제 차를 끓여서 먹고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 정수기 물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정수기 물이 제일 안 좋습니다. 필터로 미네랄도 다 걸러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수를 최고로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생수보다는 좀 아니지만 한번 끓였기 때문에 각종 뭐 살아있는 효소들이 다 죽는다 이래서 이제 생수보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찻잎을 넣고 끓이면은 이 차에서 미네랄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괜찮다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 드실 때 그냥 뭐 정수기 물 드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찻잎을 넣어서 미네랄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은 굉장한 암 억제 효과 내지는 다양한 미네랄 섭취에 큰 도움이 돼서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물은 이렇게 해서 10잔 이상 마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